자, 반갑습니다. 이제 제가 부품 설명도 거진 다 드린 것 같고, 그 다음에 뭐죠? 회로도 읽는 방법, 그 다음에 실체도를 그리는 방법도 전부 다 알려드린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실체도를 그렸으니까, 실체도가 이제 배치도인데, 배치도를 그렸으니까 이제 납땜을 해야겠죠. 납땜하기 전에 준비해야 될 준비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그 부품 테스트 했을 때 사용했던 멀티미터 당연히 있어야겠죠. 멀티미터는 제가 비싼 거 사지 마시고 TK260TR 정도만 사시면 충분히 작업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인두. 인두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좀 비싼 거. 네, 비싼 거를 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여기 한 하코라는 회사에서 만든 건데 좀 오래된 인두기입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뜨겁게 뭐 부품을 떼고 붙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전자용 장갑 저는 잘안 쓰긴 하는데 그래도 부품 뗄때 유용합니다. 자, 그리고 인두기 거치대. 그리고 인두기 팁을 조금 닦아낼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요거 쓰셔도 되고, 여기 보시면 요거 네, 물로 해가지고 닦는 거 쓰셔도 되는데, 사실 저는 물로 닦는 건 별로 안 좋아하고요. 이렇게 요걸 선호합니다. 여기 가격대가 좀 있다고 생각하면 그냥 그 뭐야 종이컵에다가 철수세미 싼거 사가지고 껴넣고 다니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테스트할 배터리 3개, 그리고 드라이버인데요. 드라이버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자, 십자, 그러니까 크로스 팁, 뭐 플랫 팁, 다 되는 걸로 사요. 뭐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각각 싼거 사셔도 되는데, 저는 그래도 기왕이면 한 개로 네, 할수 있는 걸로 사고요. 그 다음에 핀셋, 이거 잘안 쓰긴 하는데 그래도 네, 물건 뗄때 역시 뜨거우니까 핀셋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납 준비하셔야 될것 같고요. 납은 뭐 이렇게 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굳이 납을 사실 필요는 없지만, 혼자 연습하시는 분들은 납 얼마 안 비싸니까, 되게 많이 덩어리로 사면 되게 비싸고요. 이렇게 덩어리 사면 3만 원, 3만 5천 원 뭐 이렇게 부르고요. 이렇게 낱개로 사면 좀 싸요. 이렇게 많이 이거 갖고 이제 모자라긴 할것 같긴 한데, 그래도 납 사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은 잘 쓰지 않습니다. 여기 송진인데요. 페이스트라고 하는데, 이 송진 잘안 쓰긴 합니다만, 뭐 사도 안 사도 그만입니다. 안 사는 것, 안 사는 것 추천해요. 왜냐면 요즘에 납이 잘 나와서, 예전에 납이 좀 상태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이걸 녹여서 같이 사용을 했는데, 이건 요즘에 필요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석션, 인두가 잘못, 인두래, 납이 잘못 정착됐을 경우 이 석션으로 빨아내는 작업을 합니다. 자,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커터와 롱로즈, 이 부품을 잡을 때, 꺾을 때 사용하고, 이걸 자를 때 사용하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많이 못 보셨을 텐데, 견출지하고 저는 네임펜을 꼭 지참했으면 좋겠어요. 네, 왜 그러냐면, 자, 원래 부품 여러분들이 작품을 제출할 때 그냥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스위치 1은 뭐고, 스위치 1의 위치, 뭐 브라이트냐, 딤이냐, 온이냐, 오프냐, 이런 것들을 다 적어내는 것이 좋아요. 왜 그러냐면, 물론 여러분들이 다 테스트를 하겠지만 마지막에는 감독관님이나 여러 사람들이 테스트할 거란 말이에요. 그때 스위치가 뭐고 몇번 스위치고 이런 걸잘 모르면, 사실 제가 이제 가끔 시험장에 감독관으로 가면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명확하게 알수 있도록 견출지를 붙여주시면 되고, 견출지는 지금 약간 큰 편이고 작은 견출지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보이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산업기사나 면허, 그러니까 면허 때는 이제 납땜을 하지 않으니까, 산업기사, 항공장비정비기능사 시험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순서대로 멀티미터, 장갑, 이거 없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인두기, 그 다음에 드라이버, 핀셋도 없으셔도 돼요. 저는 쓴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납, 그 다음에 인두 팁을 깨끗하게 할 어떤 것,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건전지, 그리고 뭐예요? 석션, 그리고 거치대는 무조건 있으셔야 되고,
커터와 롱로즈, 그 다음에 견칠지와 펜. 펜도 얇은 펜 말고는 두꺼운 펜이 보기가 시연성이 좋으니까 네, 두꺼운 펜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준비가 끝나면 이제 납땜을 시작하도록 하겠죠? 제가 이제 납땜하는 거 하나씩 보여드리고 부품 장착하는 것도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굳이 얘네들은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혹시 설명이 필요하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또 시리즈로 하나씩 제가 또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납땜하는 것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